근데 결국 유익균이 많으면 살안 찌는 체질이 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? 그러면 그냥 유익균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질문은 굉장히 똑똑한데 네. 왜냐하면 유익균이 일단 우리 몸 안에 많으면 네. 좋은 역할을 하니까 살이 안 찌겠죠. 네. 그런데 이 유익균들이 약합니다. 이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섭취를 해도 이 온도와 산에 약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위와 장을 거치면서 위산 네. 만나고 담즙산 만나고 이러면서 너무 많이 사멸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장까지 거의 대부분은 사멸되고 살아서 간 이 유익균 수가 너무 적어서 일단 이 장 속에 살아있는 유익균들에게 먹이를 충분히 주고 그 유익균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죠. 그러면 네. 그 아이들이 또 스스로 증식을 그럼요. 네. 그러니까 보급병인 거지. 맞아요. 계속 맞아. 먹을 거를 해줘야 전투를 하지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그런데 이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는 위산과 담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죠. 그렇구나. 살아있는 균이 아니니까. 뭐 유익균은 늘어나지만 똥보균? 똥보균. 네. 걔네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. 줄어들 수가 있어요. 어떻게요?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네. 장내에는 유익균이 한 20%가 있고요. 유해균은 10%예요. 나머지 70%는 뭐냐? 영혼이 없는 중간균이에요. 얘네들은 강한 데 가서 붙어요. 그럼 유익해질 수도 있고 유해질 수도 그렇죠. 있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유익균을 프리바이오틱스를 통해서 먹이를 주면서 강화를 시키잖아요. 네. 70%가 유익균에 자꾸 더 붙는 거예요. 넘어오는구나. 바군이 되는구나. 네, 그럼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쭉 떨어지겠죠. 그렇죠. 실제로 우리가 그 성인 20명에게 이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를 했더니요. 네. 4일 만에 7,900만 마리의 유익균이 12억 마리로 15배까지. 그러니까 그 번식력이 엄청 유익균만 좋으면 그냥 우유통 하나가 다 그냥 요거트화 되더라고요. 유산균이 싹 번식을 해가지고. 유익균만 먹거나 아니면 이제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만 먹는 것보다 요거를 같이 먹어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유익균 아니면 또 이 유익균의 먹이 이렇게 따로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더 될 수밖에 없는 네. 거죠. 실제로 이 사람의 분변에서 네. 장내 미생물을 채취를 해서 네. 프리바이오틱스,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, 그 다음에 신바이오틱스 네. 이렇게 다 주입을 했어요. 그리고 24시간 동안 변화를 관찰했는데 네. 신바이오틱스를 첨가한 그쪽에 유익균이 비피더스균이 프로바이오틱스 대비 한 10배 증가를 했고요. 또 락토바실러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대비 3배, 프리바이오틱스 대비 10배 이렇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같이 먹어야 되네. 같이, 네.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이면요. 이 장내 세균의 비율이 체중 감량과 좀 관련이 있다.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네. 한 실험에서 체중 감량을 한 그룹 중 5kg 이상 체중 감량을 한 그룹에서는요.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해균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5kg 이상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요. 우리가 식이요법뿐만 아니라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중요하다. 그런 연구 결과죠.